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가 영화 촬영 중 스태프들에게 욕설을 하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젠틀한 모습만을 보여주던 톰 크루즈가 화를 낸 이유는 뭘까요? We are creating thousands of jobs, you I don't ever want to see it again! Ever! 현재 런던에서 영화 미션 임파서블 7을 촬영하고 있는 톰 크루즈. 촬영장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한 스태프에게 화를 냈는데요. 공개된 음성 파일 속 톰 크루즈는 우리는 영화를 제작하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셧다운으로 자신의 집을 잃은 영화 관계자들에게 사과하라고 분노했습니다. 이어 한 번만 더 위반하면 바로 해고라며 다른 스태프들에게도 절대 이번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7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촬영이 중단된 적이 있는데요. 9월에 다시 촬영을 시작했지만 스태프 12명의 확진 판정으로 다시 촬영을 멈춰야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 라디오 차트에서 처음으로 톱5에 들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최근 팝송스 라디오 차트에서 전주보다 한 계단 오른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차트는 미국 내 160곳의 주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한 주간의 방송 횟수를 집계 순위를 내는 차트인데요.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5위 안에 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한국어 가사로 이루어진 곡을 주로 발표했던 방탄소년단은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전체가 영어 가사로 이루어진 다이너마이트는 지금까지 꾸준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의 선전 덕에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는 이번 주 빌보드 핫100 24위를 기록했습니다. 걸그룹 트와이스의 정규 2집 Eyes Wide Open이 이번 주 빌보드 272위에 오르며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와이스가 해당 차트에 이름을 올린 건 지난 6월 미니 9집 More & More가 200위를 기록한 뒤 두 번째인데요. 데뷔 5년 만에 처음 진입한 뒤 6달 만에 100계단 이상 뛰어오른 순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연애였습니다.